자, 여러분들 이제 도착을 했고 저희 채집 가기로 전에 채집 가기 전에 한번 크기를 재봅니다. 8이 안 8cm예요 거의. 8cm까지 나오거든요. 아, 틀렸네. 누가 1등이죠? 8.5였어요. 전 8.8이니까 9.1. 정주가 아이스크림 사는 걸로. 아, 그리고 아까 잡았던 좀 커 보이는, 그나마 커 보이는 중부 타이폰이거든요. 오, 한 8.5 되네요, 진짜. 아, 근데 9cm 이상을 봐야 되는데, 야, 그래도 멋있긴 하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저희 이제 점심도 먹고 좀 낮잠 좀 잤거든요. 이제 야간 등하 채집을 또 갈 건데, 그 전에 앞서서 모니터 트랩을 한번 확인을 하고 오신대요. 우와. 사연 씨 많이 드셔보셨나요? 저 한창 어렸을 때 네. 타이탄 가서 먹어봤다고 하는데 제 기억엔 없어요. 아, 한 드셔보세요. 먼저 한번 맛 좀 보겠습니다. 야, 엄청 꽉 차있다. 왜요? 이게 맛이, 제가 코코넛 향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뭔가 좀 탄산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저도 먹어볼게요. 아, 연맛이네. 그 딱 그 맛이에요. 그 참에 물 씻은 맛이에요. 그래도 더울 때 먹으면 굉장히 청량감 있고 굉장히 좋아요. 오, 와, 이거 여기 있구나. 롱기마노스 앞장다리 안을 수가 있어요. 아, 셀레비쿠스. 셀레벤시시야. 자, 여러분들, 방금 사진 본 게 이제 롱기마너스 장수풍뎅인데, 이제 앞장자리 장수풍뎅이라 해서, 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귀하거든요. 뭐 태국에도 살고 뭐 베트남에도 살고 한데, 사실 인도네시아에 이 아종이 있는지 몰랐어요. 뭐 오늘 이것도 한번 잡아보고 한다고 합니다. 뭐 아틀라스라든지 뭐 다양한 곤충들이 나오는 다른 포인트로 가서 등하 채집을 이어갈 겁니다. 저희가 모니터 트랩을 저기 뒤에다가 설치를 했었고, 이제 다람쥐 트랩은 저기 위에다가 하고 모니터 트랩도 저기 위에다가 설치했는데, 확인했는데 와이어가 걸려서 끊어져서, 한번 걸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친구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보수해서 튼튼하게 했다고 하니까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만 잡히면 제가 잡아서 꼭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랩으로 모니터가 잡히는지. 무튼 이번 편은 색다른 포인트에서 다양한 곤충들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바로 가시죠.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와, 이거 뭐냐? 곳곳에 이렇게 태우네. 왜 이렇게 태우는 거지? Hello. 와, 여기 분들은 진짜 다 하나같이 웃으면서 잘 받아주셔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 되게 행복해 보여요. 도착했네. 갑니다. 저 형님 볼수록 매력 있어. 볼매야. 약간 홍콩 부자 느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아요. 아, 주차 말하는 것 같은가? 아닌가? 혹시 여기 트랩 여기서 하는 건가? 야, 여기도 장난이 아닙니다. 우선은 그 앞장다리 친구들을 잡으려면 이렇게 카카오가 많은 나무 지형이어야 되고, 이게 탁 트여져 있는 곳인데 여기가 고도가 낮아가지고, 아이,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아, 왔어. Yes. I believe in you. Okay. I trust you. Yeah. 여기 정면에 보이는 데가 딱 포인트라고 해서 여기 결정을 했네요. 믿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자, 지금 여기 카카오 농장의 이제 주인 아주머니신데, 자기 나무 베는 거 다 허락해 주셔서 다람쥐 형님이 지금 다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입에 물고 있는 건 다 구름 과자거든요. 구름 과자라서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어? 까까가 뭐야? 까까, 구름 까까. 네, 구름 까까입니다. 야, 진짜 나무가 엄청 큽니다. 실제로 자연에서 타이폰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사이즈가 와일드 개체로 10cm 이상 개체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 굵기가 엄청나서 이 애벌레가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양이나 크기가 넓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유충 키울 때 이제 조그만 통에다 기르잖아요. 그 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형화에 유리하고
톱밥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대형화에 유리한데, 물론 온도랑 톱밥의 질이랑 뭐 다양한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겠지만 우선은 부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튼 그래요, 꿀팁입니다 이것도. 와, 이거 저런 나무 저것도 진짜 다 뜯어서 먹고 있을 거야 안에. 와, 진짜 죽여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통나무가 엄청 많이 잘려 있어요. 사슴벌레들이 진짜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고품질의 나무들입니다. 와. 자, 진짜 3일차 등하채집이 시작이 되고 있군요. 근데 등하채집 할 때마다 포인트가 다르고 이제 나오는 곤충들이 달라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와, 진짜 어제가 대박이긴 했지만 오늘도 대박일 것 같은 조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기서 발전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아, 이제 정상 작동되면 전구 켜서, 전 껴서 바로 키면 돼요.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앞장자리 장수풍뎅이는 올지 제발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예상치 못한 꿈의 위시리스트 네 번째 곤충 잡아보자. 오호! 오호호호! 아이씨! 섹시! 섹시 워먼! 인도네시아. 아, 이게 또 좋네. 여기 길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아, 이 커피인가요? 어, 뭐야? 오, 길거리 약간 그 길거리 포차? 아, 길거리 음식. 네, 드시죠. 맛있겠다. 어, 이 소스도 다양하네. 아, 이런 재미가 있지. 약간 그런 느낌이네. 네네, 배달 음식 약간 먹는 느낌이네. 아, 예스, 먹는 게 부스러. 딴 거가 네, 한국 돈으로 거의 한 800원 정도예요. 한 봉지에. 브라더스, delicious? Yes, very delicious. Very, very delicious? Okay. 아, 맛있다고 하네요. 맛있으니까 먹겠죠? 네. 요게 섞인 거 칠리 피넛. 오. 칠리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 네. 맛있어. 맛있어. 응. 어? 우와. 앞장다리 암컷의 피멜? 아닌데? 무슨 피메일이지? 이거 아니야? 이거 코뿔소 그 암컷인 것 같은데? 아, 그렇네요. 그러네요. 어, 내가 지금 학명을 모르겠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여러분, 제가 종을 몰라가지고 좀 검색 좀 해달라 했거든요. 저희 데이터가 안 터져가지고. 아, 이게 수컷이구나. 이 수컷에 암컷이 잡힌 거네. 겐드지야. 아, 겐드지. 아, 땡큐. 응? What is this? 아, 혹시 암컷이 날라왔네요. 아, 오늘 불안하다. 암컷 파티인 것 같다. 수컷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오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벌 엄청 많이 온다. 풍뎅이 잠자리 벌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나방 중이어도요. 예, 라티랄리. 뭐가 왔어? 뭐가 왔습니까? 라티랄리. 어? 와, 이쁘다 얘. 이게 뭐라고 하셨죠? 라티랄리스요. 라티랄리스. 야, 이 정도면 좀 대형급에 속하는 것 같고 색이 확실히 좀 이쁜 게 느껴지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홍다리 같다, 턱이 우리나라. 그렇죠. 어. 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나라 토종이 훨씬 이쁘죠. 난다 난다. You can fly. You can fly. 아, 자리 진짜 엄청 잡네. 빨리 달라. 날라 빨리. 날개짓 해라 빨리. 아, 야, 이번에, 야, 3초 안에 3, 2, 1, 날, 해! 아, 오케이! 어, 왜? 오, 아틀라스? 기대온! 오, 장각! 오, 내가 원하는 장각 나왔어! 와, 제가 진짜 좋아하는 풍뎅이 중 하나인데, 어우, 장각만 나오다가 드디어 뿔이 엄청 긴 장각이 나왔습니다. 아, 장각이네요.
에이, 차이가 있네. 난다, 난다. 진짜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더 신기해요. 이렇게 멋있는 생물들이 이런 곳에 살아가고 있고, 이거를 이제 잡으면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즐기는 모습. 이게 재밌어요, 확실히. 그리고 영어 소통이 잘 안 돼도 얘기하다 보면 좋더라고요. 와, 얘 진짜 계속 난다. 오! 자! 자! 아! 뭐야? 동순이라고 하는데, 응. 뭐, 톱사슴벌레 종류 같아요. 와, 톱이 엄청 내치가 엄청 많다. 크기는 작은데, 이게 더 대형 개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예요. 야, 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이거. 턱의 형태가 약간 톱사슴벌레의 그 소형 개체들 있죠. 잔가지가 엄청 많고, 좀 작은데 귀여운 그런 친구입니다. 또 날릴라고, 또 날릴 것 같은데. 아, 네. 와, 날파리처럼 날른다. 자, 지금 여기. 자,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 약간 참사마귀 같이 생긴 형님이 와서 이것저것 먹고 싶은가 봐요. 와, 벌 진짜 엄청 많다. 지금 현재 시각 지금 7시 50분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2시간 좀 안 되게 1시간 한 반 정도 지금 라이팅 하고 있거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시간차별로 다양한 생물들이 올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나오고 있는 거 실제로 여기 현지에 와서 보니까 너무 신비롭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초점 타겟팅인 그 앞장다리 장수풍뎅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시각 9시, 증화 채집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 좋아, 좋아. 오, 어떻게 잡았지? 스킨크. 우리가 낮에 보고 못 잡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같거든요? 무슨 스킨크지? 우선 한번 넣어볼게요. 우와! 또? 부르님이 좋은가 봐요. 근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하나, 둘, 셋. 됐다. 와, 여러분. 바토세라. 와. 날라왔어요. 우선은 잡아서 빼서 보여드릴게요. 야. 깍! 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바투세라 종이 여기 인도네시아 이 슬라이시 섬에도 사는데, 얘네들은 이 겹눈이 진짜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 거랑 다르게 이 등판에 이렇게 빨간색 점이 있는 게 주 특징이고요. 크기는 비슷비슷하네요, 우리나라 거랑. 뭐 하는 거지? 아소, what are you doing? 멘티스? 멘티스. 뭐야? 멘티스 사마귀. 근데 좀 특이하다잉. 와우. 여러분들 진짜 독특해요. 얘가 나무의 색깔이랑 똑같아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딱 달라붙어서 사는 그런 독특한 약간 은신을 잘하는 약간 길리슈트 입은 이런 멘티스 사마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충 짐작 가요, 크기? 큰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스팟 형님. 굿. 와, 야, 이거 바토세라 아니야. 뭐야, 이거. 와, 나 이거 물리는 줄 알았네. 바토세라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잡았다. 와, 진짜 멋있다. 와, 이게 눈 보세요. 미쳤다, 이 겹눈들. 이빨도 엄청 크고, 순간 손 떨어졌을 때 물리면 어떨까. 진짜 철컹했다. 자, 뭐 날라왔는데? 뭐지? 뭐야? 아, 왠지 기대온 같다. 느낌이 쎄해. 사슴벌레야? 사슴벌레다. 사슴벌레. 옥시다. 옥시. 자, 옥시 한 마리가 또 왔습니다. 자, 자. 결국 물렸네. 겁나. 피멍이 드는데? 와, 여러분 지금 썸네일 찍다가 헤라클레스한테 물렸거든요. 와, 진짜 비명 질렀어요. 진짜 조심하세요 여러분. 너무 아픕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게 등하 채집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벌레들이 안 날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앞장다리는 지금 보지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인근 주민분들 집에 있는 토케이 게코라든지 뭐 하우스 게코들 굉장히 큰 사이즈들이 있대요. 그거를 잡으러 가면 어떻겠냐 하길래 저는 좋다 해가지고 아마 지금 종료를 할 것 같습니다. Return around the house. 지하철 가서 한 번 더 킨대요. 지금 저희를 더 배려해줘서 저희가 너희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그냥 쉬는 것도 좋지 않겠냐 했는데 아니래요. 지금 여기에서는 더 이상 승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 있는 거를 등하 장비를 자기 집 근처에 가서 한 번 더 켜놓고 아틀라스를 한번 노려보고 그걸 해놓고 토케이게코를 잡으러 가자고 합니다. 이거는 요 친구들이 저희에게 제안을 했고 저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피곤해 보여서 괜찮냐고 했더니 하지 말자 했더니 괜찮다고 하자고 해서 진행합니다. 오, 스티븐 씨. 오, 처음으로 암컷 날라왔네. 야, 이쁘죠? 얘네들이 진짜 턱힘이 엄청 셉니다, 진짜. 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대온 암컷이 기대온 수컷이 한 마리 더 날라왔네요. 아까 처음에 날라온 것보다는 좀 짧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장각이고, 아틀라스 암컷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잡아온 채집 곤충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얘네 진짜 꺼내기도 싫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얘는 울리고 하니까 너무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참나무 하늘소. 야, 그 다음에 낮에 채집한 곤충인데 꽃무지랑 뭐 바구미랑 전갈이랑 하늘소인데 진짜 영롱하고 진짜 다채롭죠, 색깔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와, 개인적으로 장수맹이 중에서 헤라클레스도 좋고 막 한데 저는 굉장히 단조로우면서도 이쁜 이 기드온 장수맹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나테라리스. 야, 얘도 이쁘죠? 아, 진짜 요즘에 왜 이렇게 물리냐. 그만 좀 물어라. 자, 무튼 이렇게 등하채집 세 번째 했는데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재밌었습니다. 아까 파충류도 잡았죠. 만부야라고 하던 것 같더라고요. 얘도 색깔이 잘 보면 되게 다채로워요. 하여튼 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강의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토카이 게코 잡으러 가겠습니다.